오, 눈 내린 산골 마을 북동입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눈 내린 이 산골 마을을 도로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눈이 내리면 눈 속에 집들이 쌓여버려요. 싱그러움을 내뿜던 그런 곳이 이제는 전부 다눈 속에 쌓여서 고요와 적막만 남아있네요. 여기는 북동의 삼거리라 그러죠. 삼거리. 여기서는 북동 뒷골로 가는 우측으로 가면 북동 뒷골이고요. 좌측으로 가면 여기 본동이라 그러죠. 본동과 이렇게 마을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광산이 황금을 캐던 그런 곳이고요. 황금으로 아주 유명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는 일반 1, 2, 1위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여기에 300가구 이상이 여기에 살았었대요. 지금은 현지에 토속민이라 그러죠. 토속민들은 몇분안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 들어오셔서 귀산촌이나 귀촌을 하셔서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마을 길이가 약한 15km 정도 돼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다들 듬성듬성 이렇게 떨어져 있답니다. 여기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여기 북동 초등학교였는데 나중에는 분교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폐교가 됐죠.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에서 여기 학교를 리모델링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들어가 볼게요. 기어를 살짝 바꾸고 여기 앞에 들어가는 이런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이렇게 학교가 있죠. 이 학교는 지금 외벽이 널빤지예요. 널빤지로 되어 있고 지금은 마을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을 채취하는 금 채취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이렇게 학교 쪽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고추대가 아직 그대로 있네요. 여기는 마을 회관 노인정, 마을 회관과 노인정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마을 길이가 굉장히 길임으로 인해서 저희가 동네 분들을 1년에 한번 정도씩 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산골에 눈이 아주 많이 내렸어요.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통 눈뿐이에요. 온통 눈뿐. 온통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동네입니다. 오, 여기도 집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도 집이 또 하나 있고요. 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집들이 뜸성 뜸성 어쩌다가 하나 어쩌다 하나 이렇게 뜸성 뜸성 있죠. 오늘 눈 내린 산골 여행이에요. 눈 내린 산골 여행. 아, 저도 아침에 눈 치우고 또 타이어 교환하고 스노우 타이어로 교환했어요. 스노우 타이어로 교환하고 이러고 있다가 좀 심심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드라이브를 하니까 기분이 상쾌한데요. 이 상큼함이 느껴지시나요? 온통 눈, 온통 눈. 네. 여기까지 이 산골까지 이렇게 제설 작업이 잘 된답니다. 눈을 아주 잘 치워요. 눈을 잘 치워서 저희가 여기에 살면서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고즈넉함, 적막감, 예, 여기에 낭만과 추억이 있겠죠. 이런 눈길을 이렇게 거침없이 드라이브를 할수 있는 건 타이어를 스노우 타이어로 갈아놨기 때문이에요. 스노우 타이어를 겨울이 되기 전에 카센터에 가서 갈면 타이어 하나 교환하는데 이렇게 교체죠, 교체. 교체를 해주는데 거의 타이어 하나당 거의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면 8개면 8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봄에 가서 또 갈아야 돼요. 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8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은 타이어 교체하는 데만 교체. 스노우에서 일반, 일반에서 스노우로 하는 데만 1년에 2만 원씩 하면 16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는 아예 휠에다가 휠째로 보관을 해요. 타이어를 휠을 더 구입을 해서 휠째로 아예 타이어를 저는 보관을 했다가 저희 집에서 제 스스로가 이 타이어를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휠 구입하는 게 어쩌면 더 저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타이어 휠이 보통 뭐한 4,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 정도 선이니까 타이어 1년 교환하는 교체하는 그 비용이면 충분히 휠을 구입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집에 잭이죠. 잭 하나하고 임팩트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가 타이어를 전부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딱 이제 한 사람 봤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딱한 사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저희 집에서 지금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6, 7km 정도를 오게 되죠. 6, 7km 정도를 오게 되는데 한 사람을 봤고요.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삼거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온물, 예, 피부 건강에 좋다는 온물이 있는 온물 내기로 가고요. 좌측으로 가면 덕산기로 가요. 덕산기로 해서 정선 읍내까지 연결이 돼 있죠. 예. 여기도 집이 한 집이 있어요. 이렇게 뜸은 뜸은 어쩌다가 집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산골에 산골이 이래요. 온통 눈으로 가득 찬 정선 북동의 마을 드라이브입니다. 마을 탐방 순방 마을. 여기에 또 사람이 한 사람이 있네.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무슨 강아지들 두 마리를 데리고 여기 와서 있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여기가 옴물레기 가는 길, 한바위 가는 길, 덕산기 가는 길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오늘 산골 마을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